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 작은 카페를 차린 김은미입니다. 너무 예쁘지? 엄마, 나는 언니가 꽂은 줄 알았어. 아니, 엄마가 꽂은 건데 여기다 놓으려고 너무 예뻐서. 종류별로 이걸 다 이렇게 만드셨지? 글쎄 말이야, 엄마가 예술가. 진짜? 밖에 있는 거 훨씬 예쁜 것 같아. 11시 3분. 내가 몇 분인가 확인을 해줄게. 일단 최소 2명이니까 3개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 3개? 알았어. 이거 작은 방에 하면 되지? 한때 동거했었던 동업자, 막내 동생 김기옥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같이 살았었으니까요. I will follow you. Follow you wherever you. 엄마가 이 80이 넘은 연세에 몸도 안 좋으시고 추운 공간에서 혼자 외롭게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혼자 계시는데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엄마를 보고 가면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랑 이제 얘기 끝에 찻집을 내면 어떻겠냐고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조금 이따 드셔야 되는데. 그래요? 냉장고에. 항상 많으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들 4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이에요. 저희가 이분을 출근 요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저녁 때 또 퇴근하면서 또 오셔서 또 드시고 가세요. 너무 고맙고 가족 같은 분이시죠? 하루 두 번은 해요. 일은 2회. 3회까지도. 집이 옆에 살아요. 옆에. 옆집 사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출근하는 길에 마시고 퇴근하면서 마시고 마카롱하고 이러셔가지고 분위기가 그냥 엄마 집 같아가지고요. 엄마 집 같고 이웃이 그냥 좋더라고요. 편해서. Dream. 옛날 우리 집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열어놓으니까 가족들이 매일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언제나 참여하고 그러니까 항상 흩어지기만 했던 이 집이 모임의 장소가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마을 분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가슴이 너무 따뜻하대요. 그래서 밤에 불을 다 켜놓고 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동이 아직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내가 사는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생기게 했나 봐요. 그것도 우리가 찻집을 이어가면서 또 기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예요.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2, 3년 오면 여기가 철거가 된다고 했는데 7개월 정도 여기서 있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어서 3, 4년 후에 여기 이걸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5년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아졌죠. 차를 설명할 때 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 뭐야? 뭐 잠시라도 어떡하. 오늘 왜 써? 얼마나 고운데 못 쓰면. 아니요. 아무튼 뭐 내가 잔 갖고 올게, 엄마 거. 얼굴 혈색부터가 바뀌셨고 뭐 그렇게 아픈 곳은 없었는데 약간 우울증같이 힘도 없으시고 이런 엄마를 보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세요. 아주 힘이 넘쳐가지고.
니네 왜 그러냐, 내가 여기 이 집의 회장인데 니네 왜 그러니?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호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그냥 이렇게 경험 삼아 살 테니까 엄마 우리 저기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래 감동받았지요. 제가 이렇게 다 같이 떨어져 사는데 다 집을 새로 놓고 이웃으로 이사 왔으니까 더 행복하고 감사해요. 오빠 뭐 하는 거야? 마린이 하는 건 처음 봤어. 샌드위치 올라가는 거. 으깨지면 안 돼? 으깨면 안 돼. 바지를 이게 이 안에서 이제 섬유질이 남기는 하는데 나중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수비수비수 이현이 둘째, 저 다섯째, 이현이 넷째. 중간에 오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셋째 딸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정확히 순번으로는 넷째예요. 이현이가 진짜 예뻤거든, 셋째 딸.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 지금도 예쁜데. 명절 때 모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집게도 카페를 한번 해보자. 근데 다들 장난처럼 아유 그게 되겠냐라고 했는데 이현이랑 저랑 진짜 친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맨날 만나면 뭐 LA에 갈비집을 해보자, 중국에서 섬유를 팔아보자,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헛소리를 하다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쯤 진짜로 연 거예요. 동생한테 그러죠. 야 우리가 엄마 모시는 거잖아. 보람 있고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지 않니? 뭐 그런 얘기, 그 정도 얘기하죠.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노릇을 한다. 저는 평생 자식 노릇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막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떼쓰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갈취하는 류잖아요, 막내들은. 처음으로 제가 자식 노릇 그리고 사람 노릇을 하는 것 같고 내 자식도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할 말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하늘에? 오. 하늘이 어디에 앉냐? 코로나 때문에 아기랑 외출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닥에 테이블 갖고 계시고 이렇게 조금 안심하고 올 수 있으니까 또 먹거리가 다 아기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와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선생님이 되게 말씀을 잘해주세요. 되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원아, 왜 이렇게 멋있어? 와. 아유. 응원 많이 해주니까. 얘는 몽테뉴 도르라는 차인데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나는 무화과 스콘. 아, 무화과? 네. 언니는 무화과가 듬뿍 들은 쪽으로. 맛있죠? 아무것도 안 넣어서. 차랑 또 기가 막혀. 아몬드 가루를 넣은 거예요. 프랑스 밀가루에다가 아몬드. 그래가지고. 차랑 올려도 맛있지. 저같이 이제 오래된 지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베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고 편안하고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집. 재개발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런 카페가 생겼지? 하고 호기심에 방문했는데
그런 거를 예상하고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살던 곳이고 근데 지금 병상에 계신 아버지하고의 그런 추억을 함께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도 되게 마음을 울렸고 가급적이면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한테 되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언니의 그 형님이 그 인천에 사셔가지고 젓갈을 보내주셨거든요. 아보카도랑 젓갈이랑 우리 샐러드에 쓰는 야채랑 해가지고 아보카도 비빔밥을 만들어줄 건데 언니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아보카도가 미리 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잘라가지고 예쁘게 채 썰어서 놓고 명란이 이렇게 그래서 그 피막을 벗겨가지고 예쁘게 위에다 올린 다음에 고슬고슬하게 한 밥을 놓고 야채를 올린 다음에 아보카도를 썰어서 넣고 고추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좀 느끼한 부분을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계란 노른자가 아직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벼주면은 꽤 괜찮은 한 끼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Perhaps, perhaps, perhaps. 이런 거 좀 자주 해줘. 알았어,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하니까 먹을만하지. 맛있네. 그러니까 잘했어. 나가서 뭐는 못 먹어도 있는 거를 조금씩 먹어야지 뭐 어떡해. 근데 국도 금방 끓였다. 속도가 생명이잖아. 난 어릴 때 밥 먹은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작은 언니가 집에서 핫도그 해준 거였어. 어린 시절에 제일 핫하게 기억나는 게 언니가 그 나무에다가 소세지 끼워가지고 밀가루 묻혀가지고 핫도그 해준 게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재밌는 이벤트였어. 그래서 내가 지금 요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엄마가 외출만 나가면 해삼 사오고 새우 사다 구워 먹고 그랬잖아. 아플 때마다 바나나 사줬는데 그때 바나나 바닥에 흘려가지고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는데 그제? 엄마가 찌개는 엄청 잘 끓였잖아. 나는 버섯찌개. 하얀색 버섯 그거 새벽에 따다가 아빠가 쪽쪽 찢어가지고 나는 그것처럼 맛있는 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버섯 하면은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시중에서 사 먹어봐야 야생 버섯이라고 해가지고 사 먹어봐야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하루 칼국수집 얘기 많이 했었잖아. 큰 언니 주방에서 국수 끓여놓고 네가 얼굴 예쁘니까 나가서 팔고 난 설거지하고.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 작은 언니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집안에 해놓지 말고 밖에다가 해놓자고 해서 내가 아니 저게 얼마짜린데 밖에다가 해놓냐고. 여기는 이 동네 사람들의 에버랜드 같은 건데 꼭 커피를 마시고 차를 먹으러 안 들어오더라도 오가면서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도 감동이었어. 난 되게 울컥하더라고. 이야기나 이런 스토리나 이런 것보다 실제가 더 동화 같은 게 난 되게 재밌는 것 같아. 하고 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하늘에 감사하고 허공에 감사하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한 것 같아요. 살살. 저는 충남 부여에서 34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김가령입니다. 저는 이제 백마직이 넘고 이제 밭작물도 한 3-4천 평 돼요. 이장님은 이제 농사 현장에서 담당하시고 총괄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하고 판매를 담당하기 때문에 서로 일이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서로 바빠요. 우리 눈만 뜨면 각자야. 이장님 어디 가셨는지도 몰라.
이제 아버님, 할아버님이 자꾸 하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고2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제 혼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풀향 농약을 안 해. 전부 다 우리는 다 풀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농산물들이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태풍하고 이제 비가 또 많이 오고 그래서 밤나무들 가지가 다 훼손되고 밤산 같은 경우에는 한 반도 안 돼요. 아무리 흉년이라 하더라도 밤송이들 커가는 모습 보면은 마음이 참 훈훈하고 기분이 좋아요. 흡족하고. 3만평 밤산에 들깨고 참깨고 심을 때는 제가 다 심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수확할 때는 제가 수확할 새가 없어. 가을만 되면 엄청 바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수확을 해줘요. 올해 외산 면내에서 손자 우리뿐이 없어. 한 명이래, 한 명. 여지 초등학교도 또 혼자 들어갈 거 아니야. 진짜 문제네. 동네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죠. 가족 같죠. 제가 시간만 나면 그분들 매시고 가끔 제 맛집도 가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냥 그래요. 또 이분들도 그런 재미로 사시고 전에는 좀 덜 바쁠 때는 겨울만 되면 시골은 목욕탕을 못 가잖아요. 봉고차에다가. 저는 항상 봉고차뿐이 못 끌어요. 자가용, 예쁜 자가용도 못 끌고 봉고차에다가 동네 아줌마들 다 태우고 목욕탕을 가서 사우나도 시켜드리고 그러고 오고 오고 해요. 오늘 메뉴는 밤 표고버섯 전골, 표고버섯 전, 그 정도입니다. 쌀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표고버섯도 그렇고 다 올해 수확한 거로 이제 오늘 요리를 해서 점심 아주 맛있게 들었습니다. 버섯 종류를 거진 세 가지, 네 가지를 넣었어요. 새송이 두 가지하고 표고버섯, 이제 작은 버섯하고 그렇게 이제 네 가지를 넣고 버섯을 많이 넣어야지 맛있더라고요. 담백하고. 소고기를 좀 안심이나 이제 앞다리살로 이제 소고기를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밤을 또 이제 썰어가지고 밤을 또 넣고 TV라 하면은 그냥 간인데 간에다가 소금을 좀 약간 넣어서 설탕 조금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당근 색깔나게 다지고 양파를 맛나라고 단맛나라고 양파도 다지고 두부를 점여서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좀 사가지고 해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계란 노란자, 거기 팁이에요. 계란 노란자를
노란자 두 알을 같이 넣고 섞어서 주물주물 한 다음에 이제 소를 만들어요. 표고버섯 안에 넣을 소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표고버섯에다 속 안에 소를 넣고. 모두들 가을 내내 그냥 밤죽고 일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예, 맛있게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드려야지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예. 맛있어. 살짝 표고를 말려서 묵을 쓴 거야. 표고 좀 맛있네. 한번 잡숴봐. 이렇게 하면 괜찮네. 하려면 시간 걸리지. 아니야, 시간 그렇게 안 걸려. 명절에도, 명절에 해먹기도 좋아. 뭐 넣었어? 두부하고 이제 소 만들었지, 고기하고. 닭고기 넣어도 되고, 돼지고기 넣어도 되고, 그래. 표고버섯도 원목버섯이야, 원목. 나무버섯이야. 저기 부여에서 농사 진 건데. 나무에서 벗는 맛있어. 원목, 제발. 표고. 맛있어요. 버섯 여간 맛인데. 전골도 맛있게 먹었어요. 맛도 다 맛있어요. 여기서 잘해요. 이제 생활이 발전되면서 농부들이 엄청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을만 되면은 홍역치로 너무 바빠요. 특히 저희는 이제 대농이기 때문에 논농사도 많고 밭농사도 많지만 들깨, 참깨, 밭작물 농사가 많아가지고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향이 천리길까지는 못 가도 십리길은 간다고 하죠. 향기가 너무 좋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저한테 이제 들깨 냄새 나게 생겼어. 들깨 향 풍기게 생겼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춤도 추고 짠짠짠 춤도 효순이도 춤춰. 봐봐 봐봐 이제 다 나왔나 그만 해봐. 다 먹는다. 흘려 어디가 찌글찌글 살살 봄에 아무래도 파종을 하니까는 가을에는 그 파종한 걸 다 걷어들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농부들 마음이 두둑하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이제 그렇죠.
농사가 이제 많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농사 다 하고 감까지 다 딴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은행 수확을 해요. 그 은행은 뭐 겨울에도 바쁘면은 그 이듬해까지 수확해도 상관없어요. 은행은. 자, 이제 저기 어느 쪽? 저쪽. 그리고 어. 한번 쳐 볼게. 아이고. 아니, 너 알아. 잘한다. 저게 개구졌지만 피카면 어떨 때 이제 주문이 많을 때는 밤 12시 넘도록 또 작업해요. 건강이 따라줘서 그나마 지금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겨울에도 쉬지 못하고 여름에도 남들 피서 가는데 나는 여기가 피서지야. 에, 농부는 정년이 없잖아요. 저 역시도 정년이 없어. 에, 계속 농사 짓고 판매 저기 하기 때문에 뭐 이제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뭐 건강이 따라준다면은. 봄에 농사 짓고 가을에 무탈하게 대풍을 이뤄가지고 농촌 어려우신 분들도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버릇이야, 루틴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 내 이불에 싹 써놔. 나 오늘 목이 너무 잠겼네 지금. 아, 근데 너 오늘 얼굴 진짜 많이 부었다, 근데. 아, 안 먹고 자서 그래. 아, 그랬네. 아. 이 정도면 관객, 오늘 관객들한테 한 반값만 받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박광현. 저는 이영충이고요. 정사사입니다. 이종국입니다. 제가 올해 10년 차 됐고요. 저는 이제 2011년에 이제 극단 토끼가 사는 달에서 연극을 이제 데뷔를 했고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1년 차로 시작을 했고요. 뭐 스텝만 하다가 배우 활동은 19년도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네. 4월 달에 욕망, 일단 큐랑 또 나갔었고 5월 달에 RR이랑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을 또 이렇게 중국 배우까지 셋이 같이 했었고요. 이제 해다가 불러 공연을 또 사사 배우랑 같이 했었고 이제 이번에 거북이 효과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공연에 집중을 해야지 공연에. 그래서 공연에 집중 안 한대 내가? 저희 집이 편하니까 지휘통제실로 3자 여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게 또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야, 막공나라도 관객들도 많이 올걸, 그지? 맞아, 막공이 많이 오지. 너 집에 갔다 오냐? 예, 저 집에 들렸다 옵니다. 야, 박살 내자, 오늘 진짜. 나도 집에 갔다 와요. 이게 그 뭐 몇 년 전부터 그 해오던 루틴이고요. 이렇게 해야 좀 마음이 편하고 연습실에 와서 막 연습을 뭐 대단히 한다기보다는 좀 마음에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마음에 좀 준비가 되는. 아, 물론이죠. 저 전문가입니다. 안심하세요. 그리고 그 기분은 어때요?
편해요? 행복해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자, 느끼는 거예요. 자, 그 의자는 어때요? 의자. 당신은 좋은 점에 착안했어요. 훌륭합니다. 무대는 지금도 안 들었고요.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배우 활동하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손 벌리기가 좀 그래서 이제 남는 오전 시간에는 조교를 하고 연습 같은 게 다 오후쯤에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오후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엄마를 엄청 많이 챙기고 바쁘더라도 잠깐 틈내서 청소도 해주고 가고 김밥도 손님 있을 때는 얼른 싸서 주기도 하고 배달도 해주기도 하고 많이 도와줘요 딸처럼. 맞군요 이제. 그래요? 벌써? 허람. 일단 허람 없고 쫑 파티 때 올게. 몇 명이 나와? 한 15명 될걸? 15? 아이고, 올해가 또 이렇게 하는구만. 갈게. 응. 잘하고 있어, 아이고. 잘하고 와. 예. 이 막공이잖아. 마음가짐 좀 다른가? 응? 정말 그 초창기 때. 톤이 벌써 너무 재미없어, 지금. 재밌게. 띄워야지, 이 사람아. 어? 아니야, 하고 싶어. 근데 나는 항상 내 제일 초 목표가 그거야. 그냥 재밌게 해야 돼, 진짜. 사상 어머니가 싸주신 거야, 네가 대사라고. 아, 먹어야겠다, 그냥. 너 분량이 너무 없잖아,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사상 어머니가 싸주신 거야, 해. 맞지? 사상, 이번 오늘 진미찬 아니네요. 아, 들어가면야지, 들어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점심은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김밥을 야무지게 싸와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국제연극연구소 슈와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너무 맛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제가 먹어본 김밥 중에 두 번째. 저희 어머니 김밥. 그거는 이제 다 그럴 거니까. 근데 진짜 제일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니라 적당히 잘 먹어. 예. 이따 또 충내사네 뭐 개운해만에 뭐 장보연해만에. 양푼이 좀 맛있어. 사장 어머니가 사주신 건데. 5년 전에 제 기억에는 이 그때 식사를 좀 평소처럼 좀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공연을 앞두고 많이 먹었는데 그때 대사가 굉장히 한 여러 번 틀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가볍게 해야 좀 이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틴이 좀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루틴이 거의 메이저리그 선수급입니다. 진짜 이거는 예. 항상 내보내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 10일 공연이면 다 똑같은 양말. 그래서 힘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공연 때 거기서 뭐해? 예? 당신 거기서 뭐해? 그게 날 관찰하는 건가? 관찰이요? 그래 관찰. 아닙니다. 그럼 뭐해? 조심해. 이렇게 돌아서 뭡니까? 엉덩이. 공연을 준비할 때가 사실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잘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관객분들을 또 만족시켜야 되고 저라는 연기하는 사람도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막 쌓여서 준비할 때가 가장 압박감이 심하고 오히려 공연이 딱 들어가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양치를 해요 그냥.
양치하는 게 공연하기 전에 그냥 양치하면서 마음이 좀 안정될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양치하러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눈길이 가.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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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거북 중에서도 가장 거북이다운 거북인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 이제 성격을 표출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화내고 울고 할 수 있는 데가 이건 연기야라고 포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무대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이거북이가 나를 그래 힘들었지? 그런 환자는 눈이 뭐라고 할까 좀 무섭잖아요. 야 그거 좀 더 갈 거 없냐? 아빠 내지라 또 벤츠에 오면이 반밖에 안 걸쳤어. 아빠 딸기라 살 좀 빼. 막공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되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끼리 이제 친해졌고 케미도 좋고 연출님 및 이하 연출부랑도 굉장히 또 끈끈해져서 되게 재밌게 연습하고 공연 올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많이 좀 행복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의 메뉴는요, 백숙, 찰밥, 오징어 숙회입니다. 토종닭을 일단 준비를 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압력솥에다가 앉혀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인삼과 대추, 밤, 구지뽕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종닭 한 마리당 그 된장을 수저로 하나씩 넣으면 잡내를 없애주고 굉장히 맛있게 됩니다. 찰밥에는요, 팥, 콩, 녹두 그렇게 넣고 찰밥을 불리지 않고 밥을 하고 물 양을 일반 밥 하는 것보다 반절 정도만 넣고 하시고 소금을 조금 넣어서 하시면은 맛있는 찰밥이 됩니다. 일단 싱싱한 걸로 준비를 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안에서 칼집을 내서 삶은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색깔이 이쁘지 않으니까 브로콜리하고 빨간 필망을 준비를 해서 숙회를 만들어 놨어요. 끝까지 끝은 아니야. 끝까지 끝은 아니야.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서 즐겁게 먹는 거 보면 굉장히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근사하게 함께 대접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장으로서 한번 하세요. 한번 하세요. 고생들 했네. 고생들 했어. 저 기분이 좀 어때? 진짜 좀 멍한 느낌. 어마어마어마. 끝나고 이제 뭐 하시는 이제? 나는 이제 거의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나 정규 공연 하나 더 남았지. 보러 갈게. 똑같이 조교일하고 이제 포기했던 운동과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근데 어차피 11월 또 모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꺼주세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거북이 혹은 작품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연 내내 김밥을 이렇게 싸주셔서 진짜 너무 잘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또 영화로 갑시다. 연극도 좋고 영화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좋은 쪽으로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휴, 화이팅! 이게 이 수많은 눈이 사실은 이 공연이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는 저를 그렇게 쳐다볼 일이 없잖아요. 그게 정말 소름 끼치고 정말 이것만큼 가슴 뛰게 하는 직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끼니란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려주는 또 하나의 확인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구라는 게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또 하루를 마쳤고 우리가 또 내일을 열어가겠구나 이렇게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식구가 되어가는 거죠. 나에게 끼니란 삶이다. 아침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또 누울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끼니란 엄마 마음이다. 항상 어머니가 저희를 신경 써주시는 것처럼 끼니도 고르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끼니는 저에게 엄마 마음인 것 같습니다.